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하락은 멈추고 지금은 강구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시장 체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죠, 멘토님? 네. 일단 코스피가 그래도 다시 3,000선, 코스닥도 지금 1,000선을 회복해주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2,000피의 코스피가 한 10년간 갇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000피에 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3,000피에 갇힐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시 2,000피대로 돌아갈 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네, 근데 돈 풀 시기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특수성을 이용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려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효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뭐 우리 주식 가격, 채권 가격이 오리배우 뛰어났을 때 그 밑에 물을 많이 넣게 되면 막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동성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경제는 사실 2017년부터 침체기로 돌아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사실 금리 인하를 했으면 안 되고 금리 인상 시기로 돌아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뒤로 한 채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은 억지로 이렇게 끌려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산업이 성장을 해서 또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빗덩이 위에 앉아있는 주식시장이고 경제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금리 인상을 자꾸 이렇게 안 하고 미룬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이 결국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풀려나왔던 돈들 전부 다 다시 또 긴축을 통해서 은행으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거는 이제 우리 계좌상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 자산에 빚이라고 하는 부채가 이렇게 딱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건 부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채 리스크를 얼마나 잘 해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산업의 성장은 굉장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반도체들 공급 부족난이 일어나게 되는 게 공급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산업은 올해는 기저효과라고 하죠. 작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은 올해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금리도 오늘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금리 같은 경우도 역시나 11월 그리고 내년 2월 3월 쯤에 또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적정 금리를 2%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채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채 터지는 게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요.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펑다 그룹이 부채 때문에 허덕이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리스크로 남아있게 되죠.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 번에 깎아먹는 형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생각 한번 해보신다면 헝다 그룹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다 제2의, 제3의, 제5의, 뭐 제10의 헝다 그룹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시나 부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들은 고민 좀 심각하게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또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받으셨다든지 주택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우리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조금 준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사실 이거는 억지로 멱살 잡고 끌려온 증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멱살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유동성 파티는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작년과 같은 호황시장이 저는 당분간 몇 년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저는 지수는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침체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단기간에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막 폭락하는 그런 증시가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번째가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먼 브라더스급의 어떤 금융기업의 하나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하락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요.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쌀쌀해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쌀쌀해져 가니까는 어우 큰일 났어. 나 이제 못 살아.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옷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게 되고 뭔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락장은 준비를 해라는 거지 무서워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수는 위쪽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3060포인트를 지지를 하지 못했고요. 그럼 30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반대매매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반대매매가 나오고 또 머뭇거리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고 또 머뭇거리면서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점점 낮춰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함부로 경거망동 하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뭐 추가 매수 할까요? 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빨래를 밖에다가 널면 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빨래를 널어야 되는데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나가서 빨래를 널어야 되겠어요. 이거랑 거랑 거의 뭐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하락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가 전에도 월요일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환율단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환율, 지금 역시 1180원이 위험하다. 저기에 잘 지키는가 보자 했는데 넘어가버렸죠. 그 말은 환율도 방어가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외화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호재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악재는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판치고 있는, 넘쳐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굳이 현금을 뭐 포기하고 주식을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주가가 떨어지거나 지수가 밀리게 되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 싸게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현금을 팔고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금도 종목의 개념으로 보시면서 지금 현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내버려두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은 지금 주식은 절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역시나 부채인 것 같아요. 부채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급증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년 감사보고서 시즌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서 내 종목의 부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익은 나고 있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잡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시적인 테마라고 해요. 한발성,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잘못 잡으시면 탈출하는데 몇 년에서 정말 10년까지도 걸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종목들은 제발 잡지 마시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이상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와 하늘이 도움 기회구나,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하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전체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워낙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현금화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구간에서 익절하시면서 현금 챙기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MK전자요? 네, MK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25%, 매수가는 23,700원이요. 네, 지금 23,700원에 25%.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2차 전지라 좀... 제가 해서 샀습니다. 아,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군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그죠? 아니요, 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MK전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죠. 일단 기업은 좋아요. 기업은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가 이제 와가지고 2차전지에 뛰어든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급등을 했고 유동성이 이렇게 또 폭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계좌만 하더라도요. 2020년까지 500만 개에 육박했던 그 주식 계좌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한 해 만에 1년 만에
900만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600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1년 만에 400만 개가 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하러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사시면서 주가가 이렇게 막 폭등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냥 그러니까 또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덜컥 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좋은 형태의 투자는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는 요즘에 급등을 하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이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변동성에 흔들리면서 내 계좌만 깎아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은 안 잡는 게 좋아요. 자, 어찌됐든 이 회사는 정말 타이트한 그 실적을 갖고 있고 좋은 실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은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위쪽에서 이렇게 고가놀이라고 하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2만 원 정도짜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본전 언저리 또는 2만 6천 원 언저리 전고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거 올라올 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고 장기 투자 관점은 별로 좋지 않은 매수가예요.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매수가가 너무 장기 투자하기엔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길 바라고 2만 원대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아시아나항공 26,500원에 20%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지금 26,500원에 예, 20%.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 사실 이 항공주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내년쯤이면 정말 해외여행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지금 매수하신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신 건가요? 아니,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네. 저는 항공업을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일단 뭐 위드 코로나 하게 되면은 사실 진짜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저만 하도 갈 생각이 없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당장 갈 생각이 없고 사실 해외여행이 주는 즐거움보다 코로나 걸릴까봐 주는 그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걸리면 아프잖아요 일단. 예. 그리고 폐 손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폐세포는 또 회복이 안 된다고 하죠. 네. 안 걸리는 게 최고 낫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안 걸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리면 막상 제가 걸리면 이 방송도 지금 잠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피해가 저는 한 명 걸렸을 때 이게 전염성을 생각한다면은 걸렸을 때 내 몸도 굉장히 좀 이렇게 피해가 크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걸리게 되면 확진자 동선 겹치게 되면은 자가격리 들어가고 뭐 회사가 문 닫아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걸려도 이제는 감기처럼 여기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될 것인가?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게 변이도 굉장히 많고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가 보여지고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다라는 것은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좀 꿈과 같은 희망,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다 보니 거기에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딱 등장하면서 희망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결국 기대감인 거죠. 기대감이 올라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야. 위드 코로나 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항공주는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저점에 잡아놨다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하신 거지만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걸 잡으시게 되면요. 이거는 더 기대가 생길지 이제 기대가 꺼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도 지금 당장에 1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했는데 그거 기간도 지금은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이게 기대가 더 생겨가지고 저 위로 훨훨 날아가게 될지 아니면 기대가 꺼지면서 다시 2만 원대로 떨어지게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공주를 미리 사서 가지고 뭐 18,000 원대 2만 원 이하에 사셔가지고 장기 관점으로 항공주가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셨다면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거는 정말 맞는 관점인데 지금은 그냥 단기 관점으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결국 이건 단타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5천 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고 기대감 만약에 더 생겨가지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항공주가 그리고 하나투어 뭐 이런 것처럼 하나투어도 지금 전 직원이 이제는 뭐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추가 상승하게 되면 32,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빠지면 2만
25,000원에서 바로 매도하신 다음에 손절하시고 아래쪽에서 장기 투자 계획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세원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5,970원에 20%입니다. 네, 그럼 언제 이거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지가 좀 됐는데 매수하고는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수익권에 들어오셨군요. 예, 뭐 리비안인가 뭐 사태 때문에 어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이거 진짜 멘토님 말씀대로 하늘이 좀 기회라 생각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장만 봐도 리비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큰 폭의 시세를 내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 많은 분들께서 하늘이 준 기회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라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왜 가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이 준 기회는 잡아라고 주는 건데 그걸 왜 안 잡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동아줄 내려왔는데 지금 저걸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다가 잡을까요? 이거거든요. 올라가면 어떡하려고요? 동아줄이 내려왔을 때 잡아야죠. 지금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애초에 매수가 자체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렸는데 지금 리비안이라고 하는 정말 택도 아닌 이야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원이 기업이 잘 됐다. 뭔가 돈이 잘 벌리고 있다. 새로운 뭐 상품 만들어가지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지금 전기차 반도체 정말 부족한데 그런 거 없이 생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매출이 매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상관도 없는 리비안이라는 회사랑 갑자기 거기가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올라갈 게 없는가 전기차가 없는가 이러다가 보니까 자동차 복분주에 올라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떨어진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이 자리에서 리비안 관련주 사면은요 돈 번다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넘기세요. 물량을 넘겨버리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아니,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안 샀으면 좋겠고 세원 이런 거 절대로 안 샀으면 좋겠고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분들께 비싸게 넘기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맥락 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거의 다 빠지게 될 겁니다. 멘토님, 네. 그럼 이거 지금 20%에서 반만 팔고 반은 가져가도 되나요? 뭐 그렇게도 괜찮죠. 왜냐하면 미련이 남으니까요. 네. 대신에 반은 팔았는데 내일 반이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겠죠. 맞아요. 그것만 인정하시면은 지금 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본전에 매도하겠다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더 갈까 안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는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오늘 이상으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전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가능하신다면 전량 매도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세요. 물려 계시지 마시고 본전에 전량 매도하셔서 하늘이 준 기회를 잡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LG전자 우선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87,000원에요. 30%예요. 네, 87,000원에 30%. 이게 우선주를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좀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일단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네. 우선주가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물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LG전자는 뭐 10만 원대인데 요거는 8만 원대니까 싸니까 사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냥 저기 이제 마트에서는 장을 잘 보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싼 걸 잘 찾으시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성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고 사셨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모르고 사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주를 사시면요 최소 연 단위로 투자할 계획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 연 단위라고 한다는 것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주라고 하는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거든요. 우선주는요 일반 주식보다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의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의결권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가 안 되고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선주를 사겠다라는 것은 가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배당 때문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배당은
배당은 연 단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최소 1년, 2년, 3년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배당을 좀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LG전자 우선주를 지금 1월 달에 급등했을 때 한번 나도 한번 사봐야지 하고 사신 것 같은데 잘못 사신 거예요. 정말로 이건 이제 앞으로 3년, 4년, 5년, 6년 배당을 받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우선주는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LG전자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그 자동차, 애플카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으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고 다시 10만 원대로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LG전자 정말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고 실적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있으나 애플카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막 이렇게 끌어올렸던 저 위치까지의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인정을 좀 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 너가 실적이 정말 좋구나. 그러니까 수익이 날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저 기대감. 애플카의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실적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은요. 한 10만 원까지 빠질 거다 생각이 든 거고 우선주는 역시나 한 5만 원 이하, 4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5년, 6년, 10년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4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오래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나쁜 건 아닌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단기간에 필요한 돈이기도 하고 단기 투자를 하고 싶고 정말 기회비용이 아까워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방법은 손절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6만 5천 원 무너질 때 뭐 손절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4, 5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그냥 배당받는다 생각하고 조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전화가 잘 안 들리는... 네. 네, 아, 오늘 우리 시청자님이 음질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미리 접수를 했기 때문에 상담 내용은 롯데제주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이제 상담을 남겨주셨거든요. 롯데제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방금 우선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선주는 연 단위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홀딩스, 지주사도 연 단위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돈의 자금의 성격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롯데지주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사도 될까요가 아니라 내 돈, 이 돈을 몇 년 정도 내가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몇 년 정도 투자하더라도 내가 안 빼도 되는 돈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사고 팔고가 능하지 않으니까 한 종목에 묻어두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롯데지주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적도 잘 올라가고 있고 롯데그룹도 역시나 화학이라든지 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메리트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섬유라고 하죠. 뭐 플라스틱 가지고 이렇게 섬유를 짜내는 그런 것들까지 역시는 선도할 가능성이 높고 유가 이런 쪽에 움직일 때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화학 관련주를 갖고 있는 롯데지주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칠성뿐만 아니라 제과도 있죠. 그러니까 식음료 파트까지 맡고 있어가지고 롯데가 하고 있는 산업은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랑 이렇게 좀 민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기랑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로 제가 예상한 대로 부채가 터지면서 정말로 부채 위험이 생기고 리스크가 생기면서 지수가 무너지거나 경제가 안 좋을 때 롯데지주 그러니까 롯데 하고 있는 산업은 괜찮을 가능성, 그러니까 선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락의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요? 하면 롯데지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나 롯데지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4년에서 5년은 바라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시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그런 비중 관리를 하셔가지고 2만 5천 원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수익은 당장이 아니라 4, 5년을 보고 멀리 보고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가져간다는 개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선 제가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업이라는 것만 알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해야겠죠. 오늘 강연에 있나요, 멘토님? 네, 오늘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경제방송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와서 현금화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현금화를 올 초부터 거의 뭐 올 뭐 초부터 계속 현금화해놔라. 현금화는 미리 해놓는 거다. 떨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 손해가 커서 현금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현금화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때요? 현금화가 가능하십니까? 안 될걸요. 왜냐하면 손실이 너무 막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가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로 괜찮은 건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뭐 손절을 하거나 현금화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지금 와가지고 현금화를 해라고 하지 않아요. 한 사람들이 이제 현금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거지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특단의 대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강의해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박진순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셀리버리 71,700원에 10% 대책이 없네요. 진단 좀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진짜 이것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대책이 없죠, 진짜로. 네, 이런 거는 이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전문가가 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상담이냐라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걸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상담이지 그게 뭐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셀리버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셀리버, 그러니까 셀리버라는 게 뭐 전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딱 진짜 전달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냐면은 신경화학물질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 뭐 이런 뇌에다가 뭔가 신경물질을, 약물질을 전달하는 거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뭐 저 임상이 괜찮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로 올라왔어요. 근데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회사 재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하나가 성공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약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기대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회사가 기대를 발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도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꽁꽁 싸매고 발표를 늦추고 확실하게 뭔가 확인되었을 때 발표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은요. 셀리버리가 호재가 남아 있을지 안 남아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인. 정말 잘 되면은 뭐가 되는 거고 잘못되면은 도도 아닌 백도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고 안 사는 게 제일 좋았는데 샀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요. 10%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뛰어오를 수 있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반등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6만 원대에서 바로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뭐를 노리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남직혜 사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콜마 51,400원에 25% 바닥이라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 자리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지금 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닥이라고 하는 건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항상 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저 자리에 매수하셨던 51,400원 매수가요.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까만 선인데요. 정말 괜찮은 자리예요. 뭐냐면요. 지수가 빠지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돌파 지지 반등 형태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수가 안 좋아졌죠. 그렇게 되면서 지수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장사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현재 멘토가 게임 업종이 좋다고 했는데 안 가요.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 가는 기업들은 되게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을 위해서 멈춰있고 매집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지금 급등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연들, 주인공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막 하이라이트가 막 조명이 비추고 있으면요. 그 조연밖에, 그 주연밖에 안 보이죠. 주인공들밖에. 근데 그 주인공들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장세예요. 아무나가 나도 한번 급등해보자 하면서 올라오는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기업이 좋은 건가요? 하면 절대 안 좋은 기업들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올라오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콜마도 나쁜 기업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졌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선방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요. 그리고 요즘에 화장품 안 쓴다 많이 써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에 관심도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마스크 트러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화장품 업계도 역시나 새로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콜마 충분히 매력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이 종목 한국 콜마의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하냐면요. 지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수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지금 빠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손대면 안 된다. 3000포인트가 무너지면 반대 매매장이 나올 텐데요.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2700이 될지 2800이 될지 2900이 될지 또는 정말로 심해서 220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지금은 미리 선을 그어놓고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하면서 안 된다. 그냥 버텨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가지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최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동국 RNS 4,300원에 20% 목표 좌표 정밀 폭격 주세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챔쇼 오래 보시는 분들이 정말 다들 이렇게 주식을 잘하세요.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어디서 정리를 해볼까요, 멘토님? 목표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죠. 이게 4,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요. 차트를 잘 보고 주식을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정말 잡아놨는데 급등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상한가가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상한가 다음 날 판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략으로 짜셔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상담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랑하려고 올린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자랑하는 거고 목표 정밀 폭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팔면 되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나왔을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꿀팁을 조금 드린다면은 상한가가 가게 되면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려고 했는데 오늘 30%에서 막힌 건지 아니면 30%가 최고인지는 내일 돼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매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일 상한가가 풀리게 된다면은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슈는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좋으니까 상한가 갔겠죠.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수익 났으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일 상한가가 풀리게 될 때 거기서 시가에서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시가 이후에 또 치고 올라가게 돼서 상한가 간다면 그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니까 화요일에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분할 매도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되지 목표가 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태양같은 미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뚜기 57만원에 20% 식량난으로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끝없이 하락해서 신저가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진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되는데 언제 일어설까요? 쉽게 생각하면요.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데 왜 떨어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좋은 기업이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해야 올라갑니다. 그 말은 지금 제가 이제 식량난이 올 거고 식량 관련주가 좋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건요. 지금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분명 좋다고 느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건 뭔가요? 하면은 반도체 관련주죠. 유가 관련주죠. 그리고 남북경협주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뭐 오늘 뭐 리비아 관련주. 뭐 급등하는 관련주. 뭐 전부 다 급등하면 좋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뭐 수소차 관련주.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가요. 그쪽에 돈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거래를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은 이거 장사가 안 됩니다. 그때 모아놓는 게 장사꾼의 기질이에요. 왜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모아놓고 남들이 관심 가질 때 팔아내는 게 장사꾼의 마인드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뚜기 반드시 올라갈 기업이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역시 식량난 지금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식량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보고 미리 잡아놓는 거고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떨어지게 되면은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에 장사가 없다 보니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이 차트를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을 보고 시장이 하락이 끝났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락 중이에요.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정말 미래에서 한번 갔다 와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만약에 증권사에 제가 유료 결제를 한다고 해서 유료 결제를 했을 때 캔들을 한 50개를 미리 보여준다면 저 1억이라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내보자고요.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요. 같이 살아가 보다 보면 바닥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바닥이라고 알려드리면 그때도
역시 아까 롯데 지주도 그렇고요. 뭐 아까 봤던 모든 기업들 다 한국 콜마도 그렇고요. 추가 매수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는 오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닥이 잡힐 때까지 시장 바닥이 잡힐 때까지 추가 매수 없이 그대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화끈하게 확실한 기회에서 매수가를 확 낮추는 것이 좋다. 시장을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SK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689원에 50%요. 네, 지금 13만 원쯤이면 지금 좀 약간 손실을 보고 있고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올 초쯤에요. 아, 올 초쯤에 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잘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고꾸라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은?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처음에 20% 뭐 10% 계속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고생을 하시는 게 이렇게 위에서 비중이 많아지는 경우거든요. 제가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강연을 가게 되면요. 자기 계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계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그리고 제가 상담 방송을 지금 거의 7년째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중이 위에서 많아지는 경우예요. 이러면은 정말 해답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상담받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떨어졌었던 요 날입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요 날. 8월 13일 정도가 되겠네요. 저때 단타 가능하다. 저건 사야 된다. 사면은 10만원, 11만원 정도, 10만 7천에서 11만원까지 단타성으로 올라온다. 그러나 절대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신규 매수는 가능하나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또 떨어질 자리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거는 SK하이닉스는요, 더 떨어질 자리예요. 지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도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막 반도체 대호황 이야기를 하고 D램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라고 하지만요, 위협 요소를 다 빼놓고 전망만 보고 있는 건데요. 위협만 보게 되면은 TSMC라든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텔이라든지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유율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밀려나려고 하고 있는데 공급 차질이 생기고 우리나라 뭐 그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서 또 밀리게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더 많을까 아니면 내려갈 이유가 많을까라고 한다면 내려갈 이유가 많다. 적어도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청자님은 지금 탈출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신 거예요. 비중이 50%라서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당장에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뭐 특별히 뚜렷한 대책을 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당장은 어디까지 빠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은 9만원, 8만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생각에 나중에 SK하이닉스가 충분히 빠지고 나면은 시청자님이 가능하시다면은 야수의 신장을 가져라고 하잖아요. 비중 100%까지 SK하이닉스 들어가는 거 전 찬성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나머지 현금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참다가 하락이 다 끝난 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아마 제 예상으로 하락이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은 내년 6월쯤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예, 하락을 하고 횡보하고 자리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업이에요. SK하이닉스 자체가요. 그래서 예. 한 1년 반 동안 없다 생각하시고 주식을 그냥 안 하시면서 그 안 하시는 동안에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나를 쌓아가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은 뭐 13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드니까요. 9만 원,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바닥 잡히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저랑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조일 알루미늄을 샀는데 네. 며칠 됐는데 계속 떨어져서 아이고 이 선생님 만나기가 그래도 힘든데 오늘은 하늘에 별을 땅 갔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3,500원이고요. 한 3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며칠 됐습니다. 네. 따끔한 막 올라갈 때.
따끔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에 이제 따끔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있고 거의 뭐 문 스위트 이런 느낌. 문 초코. 예, 문 초콜릿 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 하니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미지만 안 좋고 막 욕만 많이 듣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 안 그래요. 나는 선생님.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뭐라 하지 않기로 제가 그냥 다짐을 해버렸거든요. 잘 못하면 뭐라 해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일단 이거는 뭐 비유를 좀 한번 해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 검은 태양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뭐 드라마 혹시 보세요? 드라마 잘 안 봅니다. 안 보세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네. 우리 옛날에 그 이렇게 보면은 막 줄타기, 외줄타기 하는 거 보면은 멋있잖아요. 와, 그 어떻게 그 저 높은 데서 빌딩과 빌딩 사이에 줄 하나 딱 걸어놓고 거기를 막 그냥 아무 장비 없이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저거 멋있다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일 알미늄 좋은 건 맞아요. 수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매력적일 것 같기도 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고 하니까 아니 1,000원짜리가 3,500원까지 갔다고 350% 450% 급등했다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정말 멋있어 보여라고 들어가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거든요. 이 자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으셔야 되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차트가 움직이는 거, 호가가 움직이는 거, 분봉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호가에서 어떤 체결이 들어오고 잔량이 남아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봉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며 이동평균선도 잘 알아야 되고요. 스토캐스틱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모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것의 차이를 딱 정해놓고 할 수 없는 건 눈여겨보지도 않아야 되는데 자꾸 거들떠보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기업은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 전략을 드리더라도 시청자님이 탈출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실날 감안은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빠져내려갔을 때 오늘 3,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오늘도 팔까 팔아버릴까요?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손절한다는 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손절한다는 게 아니라 기준 때문에 손절하는 거예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손절한다는 게 기술적 손절이거든요. 그러면 3,000원짜리에서 내려왔을 때는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련을 가지지 않을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자들이 들어와서 매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시청자님이 만약 3,000원에 오늘 만약에 매도했는데 내일 갑자기 상한가 가면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밤에 잠도 안 오실걸요?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지식도 부족하지만 마인드도 부족해서 하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일단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TV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런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3,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빠져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요게 빠진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보통 급등의 절반 2,200원 정도까지 그냥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저기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저기까지 또 그냥 한 번만 내려가주면 좋은데 막 흔들면서 내려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가능하시다면 3,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고 그냥 쳐다도 보지 말자. 올라가든 말든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한 2,700원 정도까지, 800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반등 나왔을 때 본전 노리지 마시고 그냥 뭐 3,200원이든 300원이든 100원이든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냥 손에 나더라도 오늘 팔아버릴까요? 그거를 이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일 만약에 10% 이상 급등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팔아도 괜찮을까? 미련이 없나? 그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네. 예, 제가 팔아라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네. 파세요라고 저는 제 돈이었으면 판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음날 급등하면 문현진 저것 때문에 내가 팔았어 이러거든요.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이렇게 남탓하려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에게 해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매도하실 수 있다면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미련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절반이라도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혀 그런 게 없이 난 올라가면 너무 아플 것 같고 배 아플 것 같아요 하면 그냥 들고 가는 신을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해답이 있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 상담 몇 개 가볼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한 번 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 하나투자증권이요. 네, 매수가랑 20%고 4,88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요즘은 또 좀 소외된 종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사실 이런 투자 회사는 좀 힘들다 봐야죠. 일단 당장 뭐 힘들다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토스은행 출범이 이제 다음 주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은행 관련주로 해가지고 엮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 반등 말고는요, 투자 회사는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건 다 알고 있고, 여기서부터 증시가 더 좋아져야 이제 수익이 더 좋아질 텐데, 과연 증시가 더 좋아질까라고 했을 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요. 뭐 물론 그 와중에는 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하면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권사의 좋을 건 전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올라갈 이유가 없어진 기업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역시 토스은행 이야기라든가 인터넷은행 이야기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이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가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 초부터 지금 비중 조금씩 모아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차트도 괜찮아 보이고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네. 3천 좀 그 저점 부근에서 네. 네, 물론 그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을 모아가시고 전략이 있었을 네.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네. 하나하나 그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과 설명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제가 함축적으로 지금 이제 증권계 업황이라든지 토스은행 그 이슈가 하나가 있으니 그것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만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물론 개인과외를 네.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공적인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단기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남북 경협주인데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에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도발의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오늘 JST나 신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개성공단의 공장을 갖고 있는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부상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보시면 뭐 비료주들, 사료주들의 시세도 함께 좋은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리비안 관련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기업이죠. 리비안이 오는 11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리비안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코캡과 대원화성, 대유 에이텍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점이 수혜주다라고 꼽혔고요. 현재 30%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5,460원에 지나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세원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과 루시안 모터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현재 15%의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국내 콘텐츠주들이 또 한 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쏘아올린 공이다. K-콘텐츠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콘텐츠 쪽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관련주로 묶였던 쇼박스 또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15%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6,0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엔터주들의 시세도 좋습니다. 이 BTS가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또 모멘텀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 전반적으로 업계에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4%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0만 원 돌파 다시 한번 코앞에 두고 있고요. 키스트도 8% 가까이 오르면서 1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보시죠. 네, 미국발 인플레 우려에 금융시장이 최근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탄력을 돋구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변동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0.5%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고점 3076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0.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0선 돌파 다시 한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템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